아, 현재까지 공개된 카드들이 있네요. 여기. 이건 아까 뭐 보셨다시피 영능이 누더기 야수제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전투의 함성이 되게 좋아. 전투의 함성이 사실 나는 더 좋다고 봐. 영웅능력보다. 사실 영웅능력을 누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손해인 경우가 많거든요. 영웅능력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근데 부족한 맥살에 뭐 드로우를 해결시켜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6만원은 이거 내는 것보다 여러분들 불리할 때 이거 내면 좋지. 상대 막 머럭들이라든지 뭐 어그로드르가 그 나무 존나 소환해가지고 막 그랬을 때 이거 내면 좋지. 근데 6코인 사바나 내는 게 좋아요. 살아있는 만화 뭐 이런 거 썼을 때막 이런 거 하면 좋겠지. 특정 상황에서 근데 이거 넣을 만해요. 근데 6코의 칼 같은 변신을 좀 힘들 수도 있다 좀 이런 거지. 그리고 좀 유리할 때 쓰기 힘들고 사실 이걸 폭발의 덫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되게 좋은 거라서. 근데 한 턴을 크게 쉬는 거라 사실 글쎄요. 지금처럼 메타가 똑같이 빠르다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직 다른 카드가 다안 나와가지고 좀더 살펴봐야 돼요. 이거를 요가 써줄까? 아니지. 그거는 절대 아닐 것 같은데. 주문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또 신규 공개될 카드인데 얕은 무덤 도굴꾼 3코 2일 중매 무작위 중매 하수인 하나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런 갓갓 갈갈까지 바보가 됐네. 티리온은 성기사가 쓰지 않는 한못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직업 카드라서 성기사가 이걸 쓰지 않는 한. 아니 스탯 자체는 아예 서리꾼이랑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긴 하지. 근데 좀 느려요. 되게 느려요. 결국에 3코 3일 1 무작위 들어온대. 전리품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쓰기는 어쨌든 전리품을 쓰면은 내 덱에 있는 거 뽑잖아요. 근데 내 덱에 똥카드를 넣지는 않는다고. 근데 이걸로 뭐 쓰레기를 가져올 확률도 높지 되게. 직업 중매가 아니라 무작위 아니 그러니까 그 무작위가 본인 직업이랑 중립만 나온다고. 티리온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뭔지 알겠죠? 자, 생각해봐. 그러면 나불대는 책을 냈을 때 무작위 주문을 가져오잖아요. 걔가 뭐 지옥의 불길, 뭐 희생의 사야 이런 거 물어보는 적 없잖아요. 발견이라서가 아니라 뭔지 알겠지? 뭔지 이해하셨죠? 그렇군요. 나불대는 책은 무작위 법사 주문이군요. 마법사라고 명시되어 있군요. 잠깐 기다려봐. 아닌가? 잠깐만. 그랬군요? 놀래라. 화스키니까 화면이 시꺼매졌어. 왜 이러죠? 그러면은, 이 하스스톤으로, 친구 무작위. 점칠님 10개. 박물관 관리인이 티리온을 주진 않았다. 그건 발견이잖아. 발견은 직업이 맞아. 그리고 그냥 잠깐만. 그래, 걔네 발견이잖아. 주문사수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어. 야생을 갖군. 원래 안 쓰는 카드다 보니까 몰랐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물거미가 말로를 물어오듯이. 그러면은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티리온 물어옵니다. 제가 발견 메커니즘이랑 헷갈렸네요.
티리온 물어옵니다. 아, 근데 티리온을 물어올 확률이 몇이나 될까? 정규만 살펴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한 제가 봤을 때 50% 정도? 물어오냐? 안 물어오냐? 한 50%? 그리고 이번에 약간 타락 컨셉이라서 중매도 존나 많을 텐데. 그리고 아예 얘가 대놓고 중매잖아? 글쎄? 하, 이거 너무 무작위. 글쎄? 아, 근데 이거는 무한동력해도 존나 구린데? 영능해 죽잖아, 막. 얘가 티리온을 물어보면 좋은데. 자, 일단 옆카드 살펴볼게요. 전투의 함성. 내 덱에 비용이 2인 카드가 없으면, 내 덱에 있는 모든 아수인에게, 아니, 이 코 좋은 거 너무 많지 않아? 근데 나 이거 되게 좋다고 보는데? 사냥꾼! 사냥꾼 쾌! 근데 사냥꾼 쾌가 쓰레기잖아. 제일 중요한 게 사냥꾼 쾌가 쓰레기잖아. 그리고 얘를 쾌를 깨기 전에 내면은 결국에 내 덱에 있는 15마리의 그 공룡들을 버프를 못 받잖아. 어그로 덱에 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안개소환사? 안개소환사는 다르지. 걘 6호잖아. 해적이 쓴다? 그럴 수 있어. 해적이 왜 쓸 수 있냐면은, 잘 봐요. 여러분들, 해적이 쓰는 2코 하수인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2인 카드가 없으면 이는 안 돼. 나 2인 하수인인 줄 알았어. 씨발, 이글 도끼는 안 되지. 그 이글 도끼를 아예 빼버리고, 님들. 전사가, 이거. 이거 넣는 거야. 뭐가 내린 칼날. 이걸로 도끼를 만들어, 이글 도끼. 어차피 이것도 50%야. 난 쓸래. 나는 공작 켈레세스 안돼. 영격 안돼 안돼. 나 안 쓸래. 해적이 안 맞을지도 몰라. 이 코가 되게 중요하네. 하스스토리 조들사 절대 안 되는 게, 이거를 포기할 수 있니? 이거 혼소차? 태화? 그래, 쓸 수 있는 직업을 잘 생각해보자고. 도적, 절개를 포기해야 돼. 혼절이랑. 자, 사제. 고통. 어둠의 암흑의 환영. 각자 포기해야 되는 걸 생각해보자고. 성기사. 법사 얼화, 대표적으로. 얼화 수습생. 양꾼이 의외로 괜찮네. 아니, 양꾼 괜찮은데? 그 저 카드는 아니면 여러분들, 아, 드루도 안 되잖아. 급속을 빼야 되잖아. 저 안 돼. 급속 천벌 빼야 되잖아. 아니, 위니 응마 어때요? 위니 응마? 늑대 포기해야 되고. 늑대 정도만 포기하면 되는데? 아, 등지는 거는 나중 문제고. 위니에 괜찮네. 근데
느려 사실. 아 그리고 이게 아 모르겠다. 아, 느리진 않은데. 위닝만 쓸만한 것 같아. 당근국에서 잘 안 쓰잖아 요새. 나 이거 위닝만 만들 거야. 적어 놔야지. 감모짱. 공작 켈레세스 위닝마. 위니 도적은 안 맞아. 도적의 핵심은 절개라고. 아 이게 아니라 절개였다면. 그리고 위닝마 자체가 되게 하수인 위주 싸움이라서 위닝마 되게 좋은데? 그 밥으로 두 번 쓴다? 아니야 구려 1-1 버프잖아. 다른 거 해. 쾌드르? 안 돼. 쾌드르 어쨌든 펌핑을 많이 해야 되잖아. 급속이 빠지잖아. 안 된다고. 그 비치꽃으로 대체해야 돼. 비치꽃 급속성자 1만화 차이밖에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1만화 차이가 되게 커요. 켈레 그밥? 양조사. 양조사도 안 되네. 뭐 켈레서스 소멸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할래? 아니야 깍지로 뽑을 수 있긴 해. 핸드는 상관없어. 아니 나는 위닝마이 쓸래요. 위닝마이 쓸 수 있어. 그 카드가 구리고 좋고 이런 거보다 어느 덱에 쓸 수 있는가 이거를 중심적으로 찾아야 돼. 아무튼 뭐 카드 다섯 개인데 살펴보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요. 영혼 채찍. 이거는 난 내가 봤을 때 비록 이게 오리지널 카드지만 법사는 어쨌든 주문 특화 직업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거 뭔가. 광역기가 아 근데 이런 광역기 괜찮은데? 생급 생기면 느린 메타 본격화 아님? 도발전사 생겼을 때 다 그렇게 얘기했지. 이거 메타 느려질 수도 있겠다. 쾌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메타 좀 느려질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결국 주술사 막 이런 막 주술사 쾌 존나 흥할 거다 이랬는데 결국 주술사 쾌 없이 하는 게 훨씬 세고. 아군도 때리네. 2차이네. 좀 차이가 있긴 하다. 그래도 좋은 카드라고 생각돼, 이거는. 그 다음에, 석호 3위 돌진 생읍. 이거는, 성기사가 석호 자체를 워낙 많이 써서, 지능검 두 개랑 신성화 두 개만 해도, 일단 내장이라. 이거는 글쎄. 손님 사제? 너무 느리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이거 하나 때문에 사제에 손님을 쓸까? 4코 3이 천보 생급이면 너무 사기였겠지? 3코 3이? 3코였으면 개사기지. 말도 안 되지 그거는. 늑대 기수랑 비교해봐. 3코는 말도 안 되지. 3코여도 안 쓰면 빡대가리고. 메타가 느려질지 빨라질지 모르겠어. 이 다섯 장만으로 판단하기 일러. 왜냐면은 지금 메타 존나 빠른 거 아시죠, 님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고작 이런 걸로 메타가 느려질까? 그래 메타 느려지면 비치드루를 누가 이길까?
많이 느려졌는데 예전에 4코인인데 지금은 6턴임. 이게 쿠키런이 아니거든요? 이스포츠예요. 확실히 다 하나씩 거린다. 느려지면은 비치드루. 느려진 게 존나 세졌을 때 비치드루. 그러니까 느린 게 강세일 때는 해적. 결국에 해적이 정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니 이번에 아까 생면역 흡수라는 메커니즘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은 진짜 느려질 수도 있겠다. 아, 근데 그럼 비치를 뭘로 이길까? 그리고 쾌도적이 사라져도 해적도 문제고 주술사도 문제예요, 님들. 그거 잡는 게 주술사니까. 그리고 주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하게 덱을 짤 수 있단 말이야. 자, 아무튼 지금까지는 유튜브 용이었고요.